안녕하세요. 순회학급 손병욱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앞에 재활용품들이 있네요. 우리 오늘 재활용품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선생님하고도 배울 수 있지만 재활용품을 잘 아는 용용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요. 우리가 선생님을 부르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러 오실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용용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용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용용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쓰레기와 관련된 뉴스를 몇 가지 소개해 주려고 왔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지구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자, 첫 번째 뉴스. 1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트럭에 쓰레기를 가득 채운 트럭이 한 줄로 이렇게 한 줄 해서 1년 동안 모은 쓰레기를 다 모으면 지구를 24바퀴를 도는 만큼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해요. 자, 그러면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한 줄로 쭉 해가지고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돌고 24바퀴를 돌 만큼의 쓰레기 엄청나죠. 그리고 대표적인 쓰레기 중에 비닐 플라스틱 같은 유는 한 해 동안 쓰레기를 모두 펼치면 우리 지구를 이렇게 쓰레기로 감쌌을 때 네 번이나 감쌀 수 있는 만큼의 쓰레기가 1년 동안 나온다고 해요. 엄청나죠.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태평양에 새로운 섬이 생겼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옆에 여기를 태평양이라고 하죠. 여기에 섬이 생겼는데 그 섬이 어떤 섬인지 아세요? 쓰레기 섬입니다. 이 쓰레기 섬이 얼마나 크냐 하면 매년 10배씩 커지더니 지금은 우리나라의 16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지금 여기 우리나라가 한 파란색으로 이 정도 크기라면 지금 현재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섬은 이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크죠. 우리가 분리수거해야 할 여러 쓰레기들은 잘 분해가 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캔은 50년, 알루미늄 캔 200년, 그리고 뭐 기저귀는 400년 이상, 그리고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 같은 경우에는 500년 이상이 시간이 걸려야지 자연에서 분해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지상에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연 분해된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때까지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바다에도 버려진 쓰레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섬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바다는 또 다른 생물들의 집이에요. 새들도 살고 바다 생물들도 살고. 자, 여기 거북이에요. 어린 거북이 여기 포장 용기에 껴서 자라다 보니까 스스로 벗을 수 없어서 이렇게 몸에 졸린 상태로 자라게 됐고요. 여기 거북이는 코에 빨대가 꽂혀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물개는 지금 그물망에 걸렸는데 물개도 자라가면서 목에 그물이 쪼여가지고 지금 피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대표적인 새 중에 하나인 알바트로스예요. 알바트로스가 죽어서 죽은 자리에 갔더니 몸 속에서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먹인 줄 알고 새끼 알바트로스에게도 먹였던 것들을 보니까 플라스틱을 먹이는 경우도 있었고 어미 알바트로스도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먹고 여기저기서 많이 죽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쓰레기 섬 그리고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에서는 이런 많은 생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뉴스예요. 혹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미세 플라스틱이 뭐냐 하면, 우리 자로 봤을 때, 여기 작은 네모 한 칸, 5mm.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정도 크기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자연에서, 바다에서 플라스틱이 분해되진 않지만, 잘게 잘게 쪼개져서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라지진 않고요. 바다에 많은 무속생물들의 먹이인 플랑크톤의 몸을 보니까 이렇게 몸속에 초록 색깔의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플랑크톤을 이거보다 좀더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더큰 물고기가 또 잡아먹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우리 집에서 식탁에서 먹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유해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그리고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재활용하자, 용용 선생님이라 그랬죠. 우리가 재활용을 하려면 어떤 마크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재활용 표시를 붙여놨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는 페트가 있고요. 여기는 플라스틱이 있고요. 그리고 비닐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모아서 버리는 것들 종류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캔, 그리고 유리. 우리가 잘 캔하고 유리도 버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 종류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재활용합시다. 용용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세 가지 정도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절약합시다. 자, 우리 안 써도 되는 물건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쓰레기는 줄겠죠. 부모님과 마트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챙겨갈 수 있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쓸수 있는 비닐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휴지도 이렇게 여러 장을 썼다면 조금 더 줄여서 쓰면 자원을 아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재사용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었지만 지금은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이 있다면 다른 친구한테 나눠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몸이 커서 못 입는 옷이 있다면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배출합시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중에 많은 쓰레기는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 가서 같은 종류끼리 분리배출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앞에 있는 표기가 되어 있는 재활용 쓰레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분리배출하는 것까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